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 코너에서는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카풀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자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오후 8시부터 밤 2시까지 6시간 정도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잡고 싶더라도 잡을 수 없는 승객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2시간이니까 모두 합치면 8시간으로 하루에 3분의 1 정도가 초과 수요 상태입니다. 고객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은 카카오 택시가 공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오전 8시 기준으로 총 거래 건수 23만 건 가운데서 2만 6천 건 정도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풀 제도가 도입되면 2만 6천 건 정도를 충분히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후생에 도움이 된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가 제공한 그런 자료도 아마 카풀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자료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대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풀 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거의 합성 제도를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합성 제도인데 최근에 IT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사전에 예약 형식으로 카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스마트폰의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그 공유 경제의 성공 사례로 바로 카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IT 기술들은 매치를 하는 그런 능력이 아주 뛰어나죠.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 수요하는 척과 공급하는 척을 연결해주며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많은 종류의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카풀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점을 여러분과 한번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풀 제도는 단순히 카풀 제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가 혁신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대한 일종의 기준점, 잣대를 말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항상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변화, 혁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카풀 제도는 4차 산업혁명의 전형적인 특징인 공유경제의 대표 사례에 속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시금석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미뤄보면 옛것, 과거의 것,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점점 사라지고 더 나은 것, 좋은 것, 새로운 것,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혁신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마치 과거의 구멍가게가 편의점의 자리를 내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사회 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의 사례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카풀 제도의 도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번 질문으로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기존의 업체들, 그 택시 업계의 반응이 어떤가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아주 간단한 산수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분당에서 강남까지 간다 이렇게 하면 카풀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는 두 사람이면 각자 차를 타야 되겠지만 카풀 제도가 만일 존재한다면 아주 단순히 말하면 두 명이 한 대의 차를 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고객들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그동안 택시업계가 택시 운전자들의 리그였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동안 전혀 경쟁 대상이 될 수 없었던 큰 잠재 경쟁자가 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일반 승용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스마트폰의 앱을 사용해가지고 카풀 제도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업계나 또 택시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운전자분들,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자신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그런 사업거리가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격렬한 그런 반대 시위도 생존권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정책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인가?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결국 정치고 택시 기사분들이 갖고 계시는 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혁신 입장에서는 수용해야 되지만 표라는 입장에서는 어떻든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현재 정책 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거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 때는 잣대가 명확하게 되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소비자 후생입니다. 고객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수 있는가. 그것은 공산품 시장이든 농산품 시장이든 간에 모든 자본주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큰 규칙이라고 볼수 있죠. 고객들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고객들의 편의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 카풀 제도란 것은 도입되는 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이제 원론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잣대를 갖고요. 또한 가지는 두 대가 움직여야 될 것을 같은 방향으로 한 대가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절약한 자원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죠. 사실 지금도 번잡한 지역, 강남역 주변이라든지 양재역 주변에 가면은 차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 부근에서 차를 많이 잡아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약속 시간에 맞추기가 힘들죠. 이런 문제를 생존권의 문제하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재 카풀 제도의 고민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기준이란 것은 엄격하게 소비자의 후생정대라는 그런 측면에 맞추면은 카풀 제도에서는 2위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도입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책 담당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카풀 제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분 허용하는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고용유 경제에 가장 전형적인 그런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카풀 제도는 실질적으로 고객 후생정대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은 이해 당사자들인 카풀 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카카오하고 그다음에 택시 업계를 이렇게 나눠 보면은 이렇게 첨예하게 이익이 충돌하게 되고 특정 그룹이 많은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에는 협상의 기준점은 많은 혜택을 보는 쪽에서 일정 정도의 기여분을 피해를 보는 쪽에 보상으로 지불하는 그런 쪽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렇게 미뤄 보면은 결국은 허용하는 것이 올바르고 보상도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협상이 첨예하게 이렇게 부딪힐 때는 타협점을 찾아야 되고 그 타협점의 중요한 방법은 일정한 보상을 지불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번 카풀 제도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와 같은 그런 혁신이 등장했을 때는 한 사회가 충격을 좀 줄이는 보완 조치를 마련하면서도 혁신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카풀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도입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이해 집단 간의 충돌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익을 보는 쪽에서 적당한 정도의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카풀 제도를 순항시키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